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날씨 지수입니다. 금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차차 강해져 초속 10에서 16m로 불겠습니다. 물결도 높게는 4m까지 일겠고 여기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해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대체로 보통에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해역별로 바람이나 물결 등 출조 조건이 많이 다르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어디로든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물결은 0.5m 내로 잔잔하겠고요. 바람도 가볍겠습니다. 갑오징어와 문어 등의 조항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죠. 남해안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신지도에서는 물결이 거의 일지 않겠지만 그 외에는 1m 내외로 다소 높게 일겠는데요. 경고등이 들어온 거제도와 욕지도에서는 바람도 꽤 강하게 불어 캐스팅 어렵겠습니다. 동해안은 오전부터 동풍이 불어들면서 낚시하기 수월하지 않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나쁨을 보이는 세 곳에서는 물결이 1m를 넘어서겠고요. 바람의 편차도 크니 무리한 출조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보겠습니다. 대체로 수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고 대상어종인 돔종류와 합도 좋겠는데요. 다만 나쁨 지수가 나타난 서귀포에서는 거친 바람이 낚싯대를 던지는 데 방해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